우리 오늘 만남의 날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저 가리봉 시장에 음식점으로 전도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335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하더래요.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서 눈물을 훔치면서 헤어지지 못해서 동창들끼리 친구들끼리 그렇게 모이면서 눈물의 해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찡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그네 생활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사연들 가슴에 안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어서 혼자 속거리고 혼자 가슴 아파하면서 지내온 세월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우리 성도들의 이 여러 가지 아픔과 외로움을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한 초창기 때 그때는 모두가 불법이었어요. 중국에 가볼 수도 없었고 영상통화를 할 수도 없었고 목소리만 듣지 우리 중국에 있는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 여기에서 영상편지를 다 찍었어요. 캠코드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누구야 잘 있나 이러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이제 담아가지고 중국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 이제 보여주면은 어떠겠어요?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찍어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찍어서 한국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글 상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은 우리 아들 안 찍어 왔다고 이제 섭섭해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아들이 화면에 나왔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헤어져서 지금 애가 19살이 되니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이 모습이 달라져 버리니까 몰라본 거죠.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요. 제가 그때 해림시장을 갔었는데 거기 해림시장에는 아침 일찍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지요. 삶은 국수도 있고 만두도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도 있고요. 또 생고기가 그냥 버겁게 싱싱하게 그냥 온 데 다 널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다 사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중국은 아침을 이렇게 사서 드시는구나. 예, 그리고 벌리에 갔는데 벌리에는 소 달구지를 지나가는 걸 거리에서 봤어요. 제가 어릴 때 보던 소 달구지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오고요. 또 옥수수를 먹었는데 한국 옥수수는 먹으면 껍질이 이렇게 입안에 도돌도돌도돌 남잖아요. 근데 중국 옥수수는 먹었더니 다 없어져요.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는지요. 또 중국은 과일도 굉장히 싸죠. 이렇게 제가 중국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하고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중국 이 소리만 들으면 어때요? 고개가 확 돌아가죠. 식당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 중국 어투로 말하면 눈이 번쩍 어디서 왔나 물어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향이 그립죠. 우리 중국 얘기만 하면은 가슴이 설레는 거는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우리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귀소 본능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귀소 본능인데 이 귀소 본능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어요. 연어 아시죠? 회로 맛있잖아요. 그 연어가 저기 이제 알을 어디에서 낳냐면은 강에서도 굉장히 상류의 개울에서 낳아요. 그러면 그 알이 이제 부화가 돼서 고기가 되죠. 근데 이 고기가 생선이 연어가 그 강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따라 흘러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까지 가요. 태평양 바다, 알래스카 바다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큰 고기가 되면은 이 고기가 다시 자기가 난 곳,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가는 길이 어때요? 이게 나 바다로 내려올 때는 강물을 흘러 따라서 내려오죠. 근데 돌아갈 때는 어때요? 바다에서 강으로 거꾸로
역류를 거슬러 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자기가 태어난 데까지 가요. 그래서 그 가는 모습을 촬영한 이렇게 영상을 봤더니 그냥 물 밑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연어가 빨리 가려고 물 위로 훌쩍훌쩍 뛰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굉장히 뭐 그냥 헤엄을 치듯이 이렇게 해서 가면은 또 뭐가 있냐면 곰이 기다려요. 얼마나 맛있어. 그러니까 곰이 그걸 잡아먹는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요. 근데 뭘 가지고 우리는 뭐 어디 가면 교통 현관 저기 표지판도 있고 내비 안내도 있고 이게 신호등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 연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냄새 따라 태어난 곳의 냄새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쫓아서 가는 길이 40리도 아니고 4000리, 16000km를 그렇게 오직 그 감각에 의지해서 돌아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생명을 마감해요. 왜냐하면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본능, 귀소 본능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법칙을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태어나는 거 보세요. 이제 새로운 꽃이 태어나는 것은 나오는 것은 수컷과 수꽃과 암컷이 수수끼리 만나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암컷과 수컷이 만나면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암컷, 수컷 얘기는 할 수가 없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죠. 이 생명의 법칙을 사람에게, 동물에게, 식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동일한 법칙을 가지고 사람과 식물과 동물에게 전 우주 만물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렀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친구들이 오자고 해서 왔고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뭐 어쩌다가 예배드리러 우연하게 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누가 지명하셨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셨어요. 우연히 수쿠리로 뭐 급듯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지명해서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에 만들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살아왔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인생 내 건지 알고 내 힘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큰 소리 치며 살아왔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거라 하잖아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오늘 하나님 되심을 성경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엄마 뱃속에서 엄마 이제 생길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지금의 이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키도 조금 더 크고 목도 좀 더 크고 길고 눈도 좀 더 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내 외모를 그렇게 저는 선택했을 거예요. 나의 재능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권한이 있다면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제가 노래를 못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걸리는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합창 노래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부럽습니다. 저는 내가 노래 못하는 건 너무 싫어요. 만약에 내가 남자나 여자나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는 남자로 태어났을 거예요. 여자 싫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지금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외모는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뭐 전지현처럼 내지는 뭐 미스코리아처럼 몸매는 그죠? 만약에 지금 그런 세상이 있었다면 이 우주만물이 지금의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 있는 갓난 아기가 생기기도 전에 지능이 생겨야 되고 인격이 생겨야 되고 권능이 생겨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모습은 지금과 굉장히 달라요. 지금의 모습과 달라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지금의 이 모습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어제 내 인생의 처음 시작을 내가 관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생의 마지막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내가 특별히 선택했고 내가 너 인생의 무엇이라?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예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인대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대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눈에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아유, 이 보배로운 자, 오, 이렇게 존귀한 자, 이렇게 소중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렇게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영원히 사랑함. 예레미야 3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안 다녀본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고 우리가 큰 소리 쳤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우리 엄마 아니야?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니야? 이런다면 그 자녀? 폐역한 자녀죠. 가장 불효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하의 몹쓸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간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우리가 죄가 있는 자는 지옥 형벌에 버려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저 지옥 형벌에서 저들을 구할까 생각하시다가 미리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 죄값을 다 대신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존재하심을 믿으세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몰랐잖아요. 그거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는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셨죠? 보이지 않는 영적 아버지 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를 배신한 인간 다시 보기 싫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무수히 배신해도 또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사랑은 어떨까요?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까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2018년도 6월 달에 신문에 난 사건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왕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왕위를 버렸어요. 대단한 왕의 자리. 우리 남자들은 그 권세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 러시아 미스 모스크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버리고 결혼을 했어요. 1년이 지난 2019년 7월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혼했어요. 신문에 났어요. 이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각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다시 한번 보죠. 자, 4절에 내 앞에 보시면은 내가 내 눈에 어떻게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보배다.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보배가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몰랐어요. 우리 집에는 저기 우리 친정아버지도 계시는데 딸이 여섯 있는지 아버지가 외아들에 딸이 여섯 명이에요. 왜 딸을 여섯 명 낳았을까요? 아들 낳으려고요. 낳고 그 셋째로 태어난 나는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아유 저 뭐 하나 뭐 하고 나오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나는 되게 이렇게 마음이 여려요. 굉장히 여린 사람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되게 씩씩한지 아는데 사실은 굉장히 여려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잘못 태어난 사람.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딸로 태어나서 이 집안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로 태어나는 거 싫다고 그래서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잘못 태어난 사람 이렇게 알고 살았어요. 예. 우리도 혹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며 아, 난 이것도 못해, 난 저것도 못해 생각하는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 남자분들은 보시면은 술을 잘 드시죠. 근데 술을 드시면서 하루도 한 잔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거는 중독이에요. 그걸 알코올 중독이래요. 날마다 뭐 소주 한 병, 뭐 대병을 배워야지 중독이 아니라 날마다 술 한 잔 안 마시면 잠을 못 자시면 중독이에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날마다 술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좀 특별한 행동을 해요. 일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죠. 너무 피곤하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고된 일 하는데 누가 일하면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존대하지 않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제 여러 가지로 험한 말 듣기도 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바깥에서 잔뜩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아내한테 풀어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 어떻게 푸냐면 밤새도록 자기 마누라 잠 안 재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같은 얘기를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주제는 뭐냐면 당신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한과 원한과 분노를 아내한테 다 풀어요. 만만하니까. 근데 그렇게 남편의 책망을 듣고 산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모르게 나는 형편없는 사람. 나는 못난 사람, 나는 뭐도 아무것도 못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밖에 나오잖아요. 사회활동 하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누가 눈만 이렇게 해도 너무 화가 나요. 저 사람 나 무시해. 누가 너희 왜 이렇게 해서 책망하면 아마 여태까지 쌓여있던 분노가 폭탄같이 터져버려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자, 서로가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서로 당신은 못났어. 당신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독화살을 우리가 서로에게 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무서워서 늘 야단맞고 혼나서 자란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도 못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입증해 보이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누가 또 뭐라도 한마디만 하면 또 반사적으로 화를 내는 거죠. 우리는 늘 하루 종일 24시간 못났다고 상대방 책망하고 독화살을 날리고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 아까운 생명의 시간들을 서로를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지나치게 내가 못났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들킬까 봐 지나친 우월감으로 포장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정말 난 잘못 태어난 사람이다 생각해요. 이런 거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할까 봐 내가 굉장히 막 괜찮은 척 막 목에 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하고 지나치게 으스대는 사람은 나 잘났어 이러고 사는 사람 그 마음속에 지나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났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났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못났다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비교하는 거죠. 근데 성경 어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비교하여 스스로 못났다 잘났다 하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잘났다고 으스대면서 사는 것도 너무 피곤해요. 100만 원 버는 사람 앞에서 내가 150만 원 벌어.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그 사람 앞에서는 으스댈 수 있지만 나보다 더 많이 200만 원 받는 사람 옆에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또 으스댈 수가 없는 게 우리 한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못났다, 나는 못났어, 나는 잘났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불행하게 살도록 자초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못났어, 나는 잘났어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어놓으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났다 잘났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보배다 그러십니다. 보배다 그러십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더 버느냐, 얼마나 더 가지냐,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느냐, 노후자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로 서로 비교하면서 잘났다 못났다 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이거는 잘하게, 이거는 못하게 이런 모습으로 지으셨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가져서 보배가 아니고요. 일을 잘해서 보배가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잘났다 못났다 그 관점으로 살지 마시고 자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다? 보배로운 존재다. 나는 보배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못났어. 나는 천하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얼굴을 먹칠하는 거예요. 나는 보배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내가 못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겨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요. 나는 딸로 태어난 게 내가 이 집에 없어야 될 존재고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 했는데 교회를 갔더니 예수님은 내가 제일 귀하대요. 내가 제일 보배롭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날마다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면서 내가 노래를 못하잖아요. 큰 소리로 막 노래를 하니까 우리 아들하고 우리 장로님이 제발 노래 좀 그만하라고 하여튼 시끄럽다고 말려도 제가 그렇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얘가 이제 키가 작아요. 학교를 다니는데 키가 작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데 남보다 키 작으면 어떻고 키 크면 어떠냐, 이 아이가 나는 보배다 하는 자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그 아이에게 너는 보배야, 너는 최고야, 너는 너무 존귀해 이제 이러면서 계속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키가 작다고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너 잘났어, 너는 너무 잘생겼어, 너는 영화배우 누구 같아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춘기하고 결혼, 지금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 진심이 뭘까 궁금해서 작년인가 내가 살짝 물어봤어요. 너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 그냥 평범하죠. 근데 나는 이제 잘생겨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 정말 네 외모가 어떻다고 생각하니?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니까 진심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 아이가 말하는데 이렇게 나 잘생겼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너 처음 만났을 때 뭐가 좋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얘기하는 게 어머니, 이 오빠 처음 만났을 때요 빛이 났대. 뒤에서 외모가 잘생긴 마하고 아니라 그냥 빛이 났대. 왜냐면 이 아이가 나는 보배다 하고 사니까 그냥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기죽지 않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빛이 나는 것처럼 좋아 보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빛이 났다고 이제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보배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로 여기지만 나 아닌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여기죠? 보배로 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내가 보배면 상대방도 뭐예요? 보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죠. 서로 마음 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칭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배다. 당신도 보배입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보배예요. 나는 보배다. 자, 옆에 사람한테 당신도 보배입니다. 예, 당신도 보배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잘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 보배야. 나 당당해.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아. 저 사람 200만 원 벌고 나 100만 원밖에 안 벌어도 나는 보배야. 하나님이 100만 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 하나님 앞에 항상 당당해요.
우리 인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지시고 보배같이 존귀한 자녀로 그 아이도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상에 가서 돈만 벌어오라 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시라고 여러분들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거 최고로 좋아하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날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오시기를 바라면서 그 눈이 뚫어지게 요한복음 4장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찾는 거는 자기 아들 길가에서 잃어버리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찾아요? 그 마음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태까지 그 마음으로 찾으셨어요. 그 마음 기억하시고 주일 되시면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꼭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보배같이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나도 반응을 해야죠. 우리가 너무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각오하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